일단 지갑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. 돈은 곧 현실이니까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고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. 지갑으로도 막 흔히 유튜브에 뭐 지갑 풍수, 뭐 지갑 인테리어, 지갑에 넣어두면 좋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. 한번 제 지갑을 일단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나간 만큼 들어오긴 할 것 같아요. 근데 나가기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.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죄송해요. 정말 이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적금을 못해요.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, 진짜. 모으지 못해요. 저는. 근데 나간 만큼 들어와요. 그래서 그리고 살고 또 있어요. 나가요. 네, 그래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. 또이또이? 지갑의 기운으로 보면 바꾸긴 잘 바꾼 것 같아요. 지갑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. 다르면 안 돼. 전 좀 여기저기가 다르면 안 돼요. 네. 그래서 조금 닳기 전에 네. 또 바꿔주시고 네. 또 바꿔주시고 지갑은 항상 그러니까 돈이 오가는 곳은 항상 깨끗하고 네. 그러니까 지갑과 현관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. 많이 보여지는 곳이랑 그러니까 일단 지갑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. 네. 돈은 곧 현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고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. 그러니까 막 지갑 이런 데 이렇게 던져놓고 그러지 말고. 네, 알겠습니다. 항상 귀하게 여겨주세요. 그 다음에 한번 이번에 펼쳐볼게요. 펼쳐본 다음에 뭐 한번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돈은 없고요. 저는 이제 구지폐, 옛날 지폐가 있어요. 안에 보시면은. 어? 나랑 부적 주머니 똑같네. 사실 그 부적에 대해서 여쭤보려 했거든요. 부적을 넣기만 하면 좋은 건가요? 그냥? 아니죠. 어떤 선생님이 내린 부적이냐가 중요해요. 사실. 그리고 부적이 그냥 종이에 써져 있는 걸 여기다가 그냥 넣는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.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궁금한 건 사실 안에 보면 제가 명함이 굉장히 많아요. 무속인 선생님들 명함이 조금 있는데 그런 명함을 넣고 다녀도 돼요? 지갑을 너무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건 좋지가 않아요. 지갑은 딱 있을 것만 있고 너무 이렇게 비어 있는 것도 안 좋아요. 부적은 웬만하면 단독으로 넣어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쪽에. 근데 웬만하면 너무 쌓아서 다니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. 지갑은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. 지갑 항상 깨끗해야 되고 그냥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라. 네. 명함 같은 거 넣어놓는 곳은 명함 넣는 곳이나 카드 넣는 건 카드 넣는 곳, 돈 넣는 건 특히나 돈은 정말 깨끗하게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. 딱 돈만.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하나 더 드려볼 텐데. 네네. 사진. 제 지갑은 특이한 게 사진이 없어요. 보시면은 살아있는 사람이면 괜찮을 텐데 죽은 사람의 사진을 넣고 다녀요. 안 좋아요. 돌아가신 분들은 보내드릴 때 싹 다 태워서 보내드리는 게 좋아요. 물건이든 사진이든. 뭐 가족 사진 하나 남겨놓는다. 근데 그걸 굳이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. 뭐 가족 사진이나 뭐 애기 아니면 뭐 와이프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딱 그냥 깔끔하게 지갑은 항상 깔끔한 게 좋아요.